자, 다시 우리 7번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How'd you get so good at running meetings? 자, How do you get so good at running meetings? 어떻게 뭐 회의 진행을 그렇게 잘하게 됐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초이스 분석 들어보죠. A. One more isn't necessary. B. I learned from the best. C. I'm sorry for being late. D. Please be sure to attend.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답은 좀 명확한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초이스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좀더 챌린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요거 챙겼으면은, 답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A 파트 보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learned from the best. A. One more isn't necessary. One more isn't necessary. 아,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자, 회의 진행 어떻게 잘하게 됐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니죠? 예, B는? B. I learned from the best. I learned from the best.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베스트로부터 뭐 했다? learn. 배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챙길 게 있다. 어디? 예. 예. 발음 어때요? 비슷하죠? 아,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원래 텍스가 문제 어려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꼬아낸 거예요. Running. 예,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얘를 지금 답으로 갈수 있습니다. 최고한테 배웠어. 라는 거. 아, 그러니까 running meeting. 회의 진행하다. Learn from the best. 최고로부터 배우다. 이거를 내가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어휘부터 챙기세요. 어휘부터. 쉬운 단어. Run. 우리가 달리다라고 알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자, 답은 이제 B번 나왔고, 그 다음에. C. I'm sorry for being late. 예, 늦어서 미안해. 당연히 거리 멀고요. 그 다음에 D는. D. Please be sure to attend. 자, please be sure to attend.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결국 답은 B번. 갈수 있겠죠? 오케이. 자, 얘는 별표를 하나 더쳐 놓으시죠. 7번은. 네, 7번 맞추신 분은 되게 잘하셨고.